자요 여러분요, 물권법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물권법을 보시면요, 자 66페이지요. 그림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물권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 물권법은요, 최소한 14문제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물권법에서 15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총이나 채권법에서 한 군데에서 9문제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물권이 14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민총하고 채권은요, 각각 몇 문제가 나와요? 10문제씩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법은 자요. 물권 한번 보시면요. 물권은 뭐다? 물권은 누가요? 사람이 뭐다? 주체로 가죠? 사람이요. 뭐를요? 물권. 물권을 뭐란다? 객체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을 어떻게 해요? 직접적이고, 그다음에요, 배타적이고, 그다음에요, 독점적으로 뭐할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러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지배권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간단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요,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학원에 오셨죠? 학원에 오셔서 언제든지 집에 가서 다시 뭐할수 있어요?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할수 있는 이것을 뭐란다?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념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게 누구예요?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죠. 그래서 물건을 이것을 말한다. 이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배타적 독점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뭐 했을 때요? 점유했을 때, 점유했을 때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유하지 않는 것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느냐? 원칙적으로는요, 배타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저당권 같은 것은 같은 건물에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러 개 있는데, 단, 같은 번호가 여러 개 있는 것은 안 돼요. 알겠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물권이죠? 물권은 뭐다? 물권은 먼저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점유권은, 우리는 점유권은 권리잖아요. 우리 민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사실상 지배는 뭐다? 점유죠?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요, 만약에 펜을 들고 있죠? 그럼 우리 그것을 말한다. 점유한다고 얘기하죠? 점유한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거, 점유권. 그럼 여기 또 뭐가 있다? 본권이 있다. 본권. 그래서 이 본권은요,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여기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뭐냐? 갑이에요. 갑이고 제한물권은 을이에요. 항상 이게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우리는 제한물권을 뭐란다? 이것을 설정적이다. 이렇게 설정한다. 그러니까 소유자가요, 제한물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뭐란다? 있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적이죠? 일부만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이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안에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소유권자가 제한물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한물권은 또 뭐가 있어요? 용익 물권하고요. 사용하고 수익이죠? 담보 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용익을 말한다. 사용 가치라고 하고요. 담보를 뭐란다?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서. 경매하면 어때요? 물건이 돈으로 바뀌죠. 알죠? 가치는 뭐죠? 돈이죠? 돈으로 바뀌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환 가치다. 이것은 뭐가 있다?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요. 뭐가 있다?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비용을 못 받으면 비용을 말 때까지,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거죠. 유치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세탁소, 세탁소. 세탁소는요, 내가 옷을 맡겼는데 돈안 주면, 세탁물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질권은 뭐죠? 전당포죠? 전당포에다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럼 질권은요, 전당포에다가 부동산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이거 많이 들어봤죠? 뭐 그저께 들어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라고 하는 것은 봐봐. 항상요, 항상 이것은 뭐냐면, 갑이라는 소유권의 이 말이죠. 갑이라는 소유권, 즉, 토지나 건물에다가, 을이 말이죠. 을이. 갑의 땅에다가, 이건 토지는 갑의 땅. 갑의 땅에다가, 을이. 그땅 위를 사용하기 위한 거. 그걸 지상이라고 하는 거죠. 알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요, 갑의
갑의 땅을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 그걸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전세 많이 들어봤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알죠? 점점 하나하나 해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권은 소유권을 제한하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소유자는 제한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설정적하고 이전적이 있잖아요.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물권법에 나오는 물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여기서 사람은 점유권자, 소유자, 지상권자 이런 말이죠. 소유자가 뭐요? 물권이죠. 물권. 여기서 이제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98조에 나왔는데요. 물권은 동산하고 뭐를 물권이라고 한다? 부동산을 묶어서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동산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이 뭐냐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산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면 그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은 먼저요, 현존해야 돼요. 현존. 현존하지 않은 것은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 이 세 가지를 물건의 3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현존성이 현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채권. 채권은 성립할 수 있는데 물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은 계약 채권은 할 수 있는데 뭐는 못해요?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현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못하니까 물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것은 뭐는 가능한데? 채권은 가능한데 이 말이죠. 이 특정성에서 뭐가 나오냐? 특정성에 집합물이 나와요. 집합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 전부라든가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 전부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을 특정성 이렇게요. 특정만 되면은 그것도요 하나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 독립성은 뭐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부합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는 독립성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토지가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토지의 정착물이요. 이 토지의 정착물에는 뭐가 있냐? 그것도 독립한 정착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목이 있어요. 임목. 임목은 임목 보존 등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그 다음에 여기 농작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방법 농작물을 뭐라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지구상에서 이걸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하나? 토지는요, 필 또는 필지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계는 어떻게 하나? 경계는 실제 경계가 아니고요. 지적도라든가 뭐, 임야도,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 때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건물이죠. 건물은요, 1동의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그 다음에 주된 벽이 있어야 이것을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개수를 셌는데요. 그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건축자의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알죠? 객관적 요건을 다 포함해서 건물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목이죠? 임목은 뭐죠? 임목은 여기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산이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임목은 수목의 집단이에요. 집단. 100그루. 모두 몇 그루죠? 400그루죠? 총 400그루는 집단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하고 임목 보존 등기를 해. 보존 등기. 알겠죠? 400군에 대해서, 집단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산은 누구 거냐? 갑의 것이고, 여기 있는 나무도 누구 것이냐? 갑의 것이죠.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나 산에 지금 나무 심어져 있죠. 이 나무 나무 400그루만 누울 것이다. 갑의 땅 위에 있는 나무 400그루만 누울 것이다. 그것은 을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나무만 알죠? 나무만 이것을 등록을 하고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인 방법이죠. 명인 방법 뭐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명인 방법이죠. 첫 번째 뭐가 된다?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표시를 해. 소유권에 표시를 하고요. 그럼 이것이 계속이 돼야 돼요. 계속성. 이 명인 방법은 그것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산에 이렇게 나무가 있죠. 갑의 산에요.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요. 이 나무 한 그루하고 이 나무 한 그루하고 두 그루만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새끼줄로 묶든지 새끼줄로 페인트 칠하든지 그러니까 새끼줄이나 페인트 칠하는 것을 특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요. 여기다 나무 명찰을 달아. 나무 명찰을 이 산은 갑의 건데 을이 이 나무 두 그루를 샀으니 곧 벌채할 예정이다.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계속돼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 산하고 나머지 나무는 다 갑의 것인데 나무 두 그루만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로 나무 두 그루만 누울 것이다. 을의 것이 된다. 그런데 나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은요 명인 방법을 할 때는 뭐냐면 미분리과실. 그럼 미분리과실 뭐죠? 미분리는 과수원 사과나무 안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죠. 이것을 아직 따기 전에 사과만 팔 수 있어. 사과만. 왜냐면 가수원하고 나무는 가수원 주인 거잖아요. 사과만. 그럴 때 뭐 한다? 명인 방법을 해. 어떻게 한다? 특정하죠. 어느 가수원. 보통 가수원들은 다 철책으로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특정이 되죠. 소유권을 표시하죠. 입구에다가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이 가수원은 갑의 건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배를 모두 다 샀다. 알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 표시하고 그것이 계속돼야 돼. 그러면 그것을 명인 방법 이렇게 돼요. 그다음 농작물이죠. 이 농작물은 뭐냐면 우리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의 사내요. 누군가가 이렇게요 무단으로 농사짓는 경우, 경작하는 경우가 있고 무단으로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을이고요. 이건 병이란 말이죠.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짓는 이 배추를 넣을 것이냐 그냥 을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요 황당스럽죠. 이게요 이 농작물이 을의 것이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차임상당의 부당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면 되고 아무튼 농작물은 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농작물은 토지에 뭐가 되지 않는다? 부합이 되지 않는다. 여기 설명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죠. 나무를 심으면 이 무단으로 심은 나무는 땅 주인께 돼. 갑 소유가 돼. 갑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의 병이 나무를 심었어도 병 소유도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은 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부합이 된다. 부합이 되니까 이 나무는 누구 것이 된다? 땅 주인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됐다? 부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달라붙었다 이 말이죠.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 따로따로다. 따로따로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목하고 명인방법 농작물 다섯 가지가 부동산이 암기 시작이요.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그런데요 임목은 뭐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 설정할 수 있죠? 농작물이나 명인방법은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저당권은 등기라 되는데 배추 위에다가 등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명인방법이나 농작물에 뭐 할 수 없다. 저당을 잡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항상 여러분 뭐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요 물건 그러면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요 동산 그러면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뺀 것을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여기 있는 것만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읽으면서 이것이 동산인지 물건인지 부동산인지 잘 봐야 돼. 한번 볼까요? 점유권.
점유권은 무엇을 개출한다? 물건이에요. 물건.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도 물건이에요. 여기는요, 지상권은요, 지상권은 부동산 중에서 무엇만 얘기한다? 뭐만? 토지만. 지역권은 뭐만? 토지만. 전세권은요, 부동산. 이때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을 포함해서 부동산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물건이에요. 물건. 여기서 물건은 뭘 포함한다? 동산, 부동산을 다 그걸 물건이라고 해요. 여기가 질권은요, 원칙은 뭐다? 동산이요. 동산.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에다가? 부동산. 부동산에다가 저당이야. 부동산에다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점유권은 뭐고 대상이 객체가요, 소유권은 뭔가 이 말이죠.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소유권의 객체로 아파트 입주권, 입주권이랑 분양권.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민법상 소유권에, 여기 분양권이라고 할까요? 입주권 말고 분양권. 분양권은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분양권은 안 된다. 왜? 분양권은 뭐다? 권리죠. 권리고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뭐다? 물건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물건만. 권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인물권이죠. 여기는 무슨 물권이다? 담보물권이죠. 여기 봐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봐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는 다 뭐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용인물권은 오로지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만. 그래서 그러면 감정평가자 시험이 나서 최근에요.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 뭐다?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유치권은요. 물건하고 동산, 부동산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담보물권은요. 여기 봐봐. 원래 우리 물권은 사람이 물건이죠. 물건. 근데 물건만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아닌 것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다? 여기요. 유치권은요. 유가증권. 질권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다가 부기 등기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 질권이라고 하고. 여기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 뭐요? 전세권.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다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 동산이나 부동산이 돼야 돼. 그런데요, 반드시 물건만 객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중요해. 모두 가능하다, 모두. 유가증권, 권리증권, 지상권, 전세권, 여기요. 여기 보면 또 뭐가냐, 어업권하고 강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반드시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권리도 객체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물권의 객체는 언제나 권리만 객체로 한다. 아니, 물건만 객체로 한다. OX, X.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거기요. 자, 물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물권 되어 있어요? 자,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죠? 점유권은 물건이고요. 그럼 점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본권에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뭐다? 물건이죠? 동산, 부동산.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줄고요. 이런 분양권은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제한물권은 용인물권하고 담보물권 두 가지 있나요? 용인물권은요, 지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부동산이죠. 전부가 다 뭐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것은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과 지역권은 몇 년 소멸시효? 20년.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물건, 동산, 부동산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 줄고, 유가증권 줄고요. 그 다음에 질권의 권리, 질권 줄고요. 저당권의 지상권, 전세권 줄고요. 알겠죠? 이것은 뭐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고 뭐다? 권리죠? 권리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봐봐, 오른쪽. 박스 바로 오른쪽에 1, 2, 3번 나와 있나요? 3번 봐봐. 물권은 물건만 객체한다. 물건만 OX, X. 왜요? 담보물권은 유치권은 유가증권. 저당권은요, 지상권 등을 객체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2번 봐봐요. 부동산만 객체, 부동산만 뭐가 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고요. 1번 봐봐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점유. 그래서 점유보청권이 없고 지역권에 대한 반환청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반환동그라미, 반환청권이 없어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그 위에 물건 봐봐. 물건은 뭐라고 해서 현존하고 특정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현존한다. 그런데 현존하지 않는 경우는 빡세. 현존하지 않는, 아직 물건이 없다 이 말이죠. 뭐는 가능하다? 채권은 성립이 가능해. 서바 가격 성립 가능해. 서 분양 계약 이렇게. 분양 계약 이렇게.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분양 계약을 할 수 있죠? 분양 계약이요. 그런데 뭐는요? 물권은요? 물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물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물건. 물건은 뭐가 돼야 돼? 현존. 이렇게. 이해 됐나요, 지금? 근데 지금 현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요, 여기까지는 사실 뭐 시험에 잘 나오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물건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한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뭐가 있다? 일물 일권주의. 여기요, 일물 일권주의가 있죠. 일물이 뭐예요? 일물은? 물건이죠, 물건. 물건은 뭘 얘기해요? 동산과 부동산. 일권이 뭐죠? 물권이죠, 물권.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죠.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동산에요, 순서가 똑같은 저당권이 두 개 있으면 돼, 안 돼? 그런데 순서가 다르면 돼, 안 돼? 된다.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봐봐요. 여기요, 점유한다는 말하고 점유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차이가 뭐냐? 점유하는 것은, 점유란 말은 항상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이란 말은 이건 독점적이란 말이에요. 독점적이다. 그러면 나 혼자만입니다. 나 혼자만. 나 혼자만. 알죠? 점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의뢰한 사람한테 여기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지상권을 줬어요. 지상권. 지상권을 주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다 다시 이 부분, 여기 윗부분에요, 또 전세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지상권도 점유하고 전세권도 점유하니까 그건 배타성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걸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요, 우리가 점유를 하지 않으면 배타성이 원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순위에 저당권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순서를 달리하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일물일권주의 보면 원칙이 중요한 것이 예외가 중요하죠. 자, 그럼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하고요,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있어요. 건물의 일부하고 토지의 일부 이렇게. 그럼 건물의 일부는 뭐고 토지 일부는 뭐예요? 토지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는 뭐가 있죠? 구분소유, 구분소유하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토지 일부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요, 전세권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 아까 부동산만 객체라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용익물권이죠. 여기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이요.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는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봐봐. 이 토지에다가, 이 토지요, 이게 일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부에다 한다는 말은 뭐냐? 지상권하고 아까 전세권은 점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은 점유하니까 같은 범위에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일부란 말은 뭐냐? 여기까지는 지상권,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세권,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전부 다 전세를 잡고, 전세 그 거기에 겹치는 이 부분, 여기에 또 지상권 돼야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알겠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일부는 뭐다? 용익물권만 된다. 그러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죠. 일필지가 있죠. 갑의 토지죠. 그럼 저당 잡을 때, 저당권 설정할 때 여기서 이만큼만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반 정도만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 땅이요, 너무 큰 거예요. 만평인 거예요. 만평이요? 이게 한 필지예요? 그런데 나는 1,000평만 돼도 충분해요. 그래, 1,000평만 저당 잡았어.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어. 일물 일권이잖아요. 토지가 만평이요, 1,000평이요, 100평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한 필지면 그 물건이 한 개죠? 그러면 일물 일권이니까 저당권은 전체에 대해서 저당이에요. 그런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일부에 대해서 되죠? 땅의 일부에 대해서 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밖에 없다니까요.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다? 일물 일권이다.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여기 전세권 봐. 전세권. 우리가 건물이 3층짜리 건물 있죠. 그럼 3층짜리 건물에서 다 전세한 사람도 있지만 1층만 전세를 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건물의 일부라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소유권이고 여기는 전세권은 용인물권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봐봐.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 토지의 일부의 전세권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둘 다 전세권은 뭐다? 무슨 물권이다? 용익물권이다. 그래서 용익물권 이렇게 용익물권. 그래서 용익물권은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용익물권, 지상권 안 되는데 토지 건물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용익물권 속에 뭐가 들어있죠? 전세권 용익물권이잖아요.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문 일권지 볼까요? 건물의 일부나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순이나 범위 등이 다르면, 순이나 범위 등이 다르면 뭐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자, 예외요. 토지의 일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는요, 분할 전이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저당권은, 유치권은 안 돼요, 유치권. 알겠죠? 근데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를 해야 되죠?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점유요. 거기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지워봐. 유치권은 지우고요. 저당권만요. 왜냐면, 저당권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동산 같은 데에는 부동산은 질권은 안 되니까 놔두고요.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여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일물, 일권지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유치권도, 점유권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 원래 유치권 하면 전부에 한 필지니까 전부에 대해서 다 하죠. 그런데 만약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동산 같은 경우 헷갈려서 그럴게요. 동산. 동산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동산이 여러 개 있으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일부만 점유하죠? 그러면 점유한 것만 유치권이 돼. 동산은. 그래서 내가 유치권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러면요. 그럼 모든 게 유치권의 일부가 아니고 동산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옷이요? 옷을 내가 다섯 개를 내가 다렸다 이 말이죠. 그럼 물건이 각각 다섯 개죠. 그럼 다섯 개 중에 한꺼번에 맡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 개를 내주고 두 개만 잡고 있어? 그러면 두 개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러면 유치권은 지워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니까요. 건물의 일부는요, 전세권하고 구분 소유죠? 전세권은 뭐다? 용익물권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뭐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공유죠, 공유? 공유는 일물 일부권주의에 위반된다, 안 된다? 여기 봐봐, 여기요. 지금 이 땅이 지금 몇 개죠, 지금? 하나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각각 3분의 1씩. 각각 3분의 1씩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분이라는 게 지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마치 소유자가 몇 명 있는 것처럼 보이죠?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분은 무조건 더 해야 돼. 정하면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1이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이고 토지도 하나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물 일권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는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의 일부와 부동산의 일부.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는요, 점유취득 시효는 일부만 점유한다. 이때 일부는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일부는요, 점유취득 할 때 일부는 이 사람이 이만큼만요, 농사 짓고 있어. 이걸 무조건 일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유취득 시효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제3자 봤을 때 이게 분명히 한 필지인데요. 갑의 토지인데요. 우리 여기다만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담을 쌓아가지고, 여기서만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필지인데, 전체가.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요, 지금 우리라는 사람은요, 전부를 농사 짓고 있어요? 일부만 하고 있어요? 이때 일부에 대해서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일부만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땅하고 구분이 돼야 돼. 일부만. 그렇지 않고 땅을요, 적당히 여기를 농사 짓고 있다, 여기를. 그러면 이 땅 전부를 만으로 본다.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전부를 이렇게. 그래서 일부는 일부만 인정이 된다. 등기는요? 여러분, 등기는 토지의 일부에 등기할 수 있어요? 검 부동산의 일부에 등기가 돼야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일 부동산 일 등기.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를 몇 개를 한다? 하나. 일 부동산 일 등기. 그래서 안 돼요. 자, 분할이 가능한 토지 일부 위에요. 분할이 가능해야 돼요. 유치권이 말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봐봐요. 이렇게 임야가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요, 임야 주인 갑이요. 갑이 여기를 개간을 맡긴, 개간을.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만큼을 개간을 한 거예요. 땅이 여기서 이렇게 정체가 가볍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포크레인 기사의 을이요, 여기 이 부분만 유치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뭐죠? 임야 등기부는, 임야에는요, 어디가 있죠? 등기부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토지 등기부에는 전부가 이렇게 한 필, 하나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부분만 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점유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이거 유치권 이용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일물 일권이 아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물 일권이 원칙인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이게 일부만 점유한 것이 인정이 되려면 다른 것하고 뭐가 돼야 돼? 구분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전체는 임야이고, 이 부분만 지금 개간했다고 하는 것이 누구나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개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얘기해. 자,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 분할이 원래는 일부에 대한데 유치권은 일물 일권이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부를 뭐 한다? 유치권을 하려면 점유해야 되잖아요. 점유를 하려면 옆에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일부만 점유하면 그 일부만 되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일부를 점유해도 뭐를 점유한 걸 봐? 전부를 점유한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부만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임야 개간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판례가. 개간한 부분하고 개간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누가 봐도 구분이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경계를 친 것과 똑같죠? 알겠죠? 그래서 일부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른쪽이요. 먼저 밑에 건 그냥 먼저 처리해. 우선적 효력을 먼저 봐. 우선적 효력. 그럼 우선적 효력 봐요. 거기 보면, 우선적 효력 보시면 여기 봐요. 우리가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잖아요. 물권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이런 물권이라는 게 뭐죠? 물권은 소유권은요,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 누구에게나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한다? 대세권이다. 이렇게 대세권. 세상 누구에게나. 그런데요,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이 특정인, 이것을 말한다. 대인권이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대인권, 이렇게 대인권. 됐나요? 자, 두 번째. 이 물권은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말할 수 있다. 지배하는 지배권이잖아요. 근데 채권은 뭐요? 채권은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불과해요. 청구권. 이것은요,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하니까 그건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인데요. 이거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걸 말한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 물권은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한테도 이것이 내가 소유로 하는 것을 알려 안 알려?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요. 등기된 만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3자한테도. 그런데 채권은요, 두 사람 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채권은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물권과 채권을 봤을 때요, 누구의 권리가 더 셀 수밖에 없다? 물권의 권리가 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할 때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저기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마 어디가 나오냐면 거기다가 여러분요, 쓰기만 해서 페이지요, 뭔지 모르겠네, 몇 페이지 모르겠네. 아무튼 담보물권인데요. 아무튼요. 아무튼 뒤에 나와. 페이지는 좀 몰라가지고. 자, 여기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요, 뭐가 있냐면, 여기 우선적 효력이라고 했죠. 우선적 효력이요. 이 우선적 효력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경매 대금 있죠.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받잖아요. 경매 대금에서 배당 받을 때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하고요. 원칙적으로 여기요. 제3취득자. 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비용, 이걸 먼저 빼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권 실행비용, 이걸 먼저 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기서 뭔다?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빼고, 여기는요, 당했어. 당했어가 뭐죠? 당했어. 뭘 당했어? 뭘 당했어? 알겠죠? 당했어. 뭐예요? 당해 부동산에 나온 세금이죠. 해당 부동산.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우선 변제권이 있어. 우선 변제권, 이렇게. 최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요? 먼저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는 채권이요, 물권이요? 주택임대차는 채권이요, 물권이요? 임대차는 채권이죠. 알겠죠? 이 주택임대차에서는 경매 대금에서 1억 1000 이하, 서울에서. 1억 1000 이하는 얼마까지요? 3700까지는 제일 먼저 돈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선 변제는요? 여기는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한 날짜로? 등기한 날짜. 저당권은요. 전세권도 뭐한 날짜로? 전세권도 등기한 날짜요.
자, 임차권은요, 1억 천을 넘는 것은 임차권은요, 뭐한 날짜? 확정일자. 확정일자 날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한다? 비교를 하죠. 비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 원칙적으로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이렇게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는 채권인 주택임차인이 여기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보다 순서에 관계없이 1억 보증금이 1억 천 미만일 때는 3,700까지는 제일 먼저 받는다. 더 순서가 더 빠르죠. 알죠? 그래서 우리는 봐봐. 원래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 이 말이죠. 알겠죠?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죠.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은요. 소유권을 먼저 점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죠. 소유권은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런데 점유만 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이다. 사용하고 수익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처분하죠. 질권,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저당권 봐봐. 저당권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만 해요? 처분만 하고 유치권은요? 점유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제한물권인데 이걸 왜 제한물권이라고 하는가? 이 말이죠. 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어. 소유자는요? 그런데요? 저당권자는 이 중에서 처분만 하죠. 처분만. 그러니까 전부예요?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제한물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무엇을 또 제한한다? 항상 제한물권을 무엇을 제한해요? 여기는요?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여기는 뭐죠? 을이죠? 을은 유치권자는 소유권의 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알죠? 언제까지요? 돈? 받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제한해요? 일시적으로 제한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요? 일시적으로 이 제한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소유권이 더 우선이에요? 제한물권이 우선이에요? 제한물권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죠? 이게 전체가요? 소유권이에요? 갑 소유권? 그런데 1층을요? 전세를 줘. 우리한테 전세를 줘? 그럼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그래서 갑은요? 여기서만 사용하죠? 여기만? 여기만 갑이 사용하죠? 여긴 전세죠? 전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지금 뭐라 했어요?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1층은 소유자는 누구죠? 1층의 소유자는? 갑이죠. 갑인데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언제까지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해요?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자.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 법정지료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자, 물권 법정지료 뭐냐면 185조. 뭐라고 하죠? 물권은 법정 나와있죠? 물권은 뭐라고? 법률 또는 관습법.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뭐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해. 임의로.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법률을 봐요, 법률.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돼요. 맨 위에가 헌법이 있어요, 헌법. 헌법이요? 그럼 이게 뭐가 있다? 법률이 있어요. 그다음 명령이 있어요. 명령.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규칙.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례가 있어요, 조례. 지방의회. 알겠죠? 이때 규칙은 뭐 대법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뭐 규칙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명령 규칙이 있어. 여기 헌법은 어디서 하죠? 국민투표로 해.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투표 하니까요. 국민이 원래 민주주의는요. 말만 국민이 제일 우위죠? 알겠죠? 지금요. 우리가요. 딱 보면은 국민들은 다 일반 서민들 다 당하는 거잖아요. LH 공사 한번 봐보세요. 알겠죠? 이 사람들이 뭐 지금 그랬겠냐고요. 문재인 정권이 터진 거지. 사실 이것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처음에 생길 때부터 이렇게 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지금 털려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죠? 문제가 된 것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이죠? 법률 누가 한다? 국회. 국회에서 하는 것이죠. 명령규칙은요? 행정부. 행정 같고요. 조례규칙은요? 지방의회. 알겠죠? 지방의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법의 위계질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어떻게 얘기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만 얘기해. 국회에서 만든 법만. 명령규칙은 제한돼. 이게 중요해. 명령규칙은 제외된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 D가 뭐라고 되어 있어? 법.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 법률로만 되어 있어야 돼. 이것으로만 물권은요,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 거예요. D가 꼭 법 아니면 법률. 법률은 뭐죠? 법률. 어쩔 때는 법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법률로 쓰잖아요? 법률로 쓸 때는, 뭐뭇에 관한 이 말이 있으면, 이 말이 있으면 법률이라고 하고, 이 말이 없으면 법이라고 한 거예요. 민사, 소송, 법. 민, 법. 헌, 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뭇에 관한이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그럼 뭐라고 그래? 법이라고 하지 않아. 그때는 뭐?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법 또는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형식적으로 반드시 옷을, 무슨 옷을 입어야 돼? 법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형식적.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법을 할 때 어떻게 만드냐. 먼저 헌법에서요, 위임을 해요. 헌법에서 법에다가 위임을 해. 이것은 이런 범위 안에서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요. 법은 또 이것을요, 여기 또 명령. 그래서 그럼요, 이런 공법에서 혹시 많이 배우지 않나요? 명령은 뭐를 위반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뭐를 위반할 수 없고, 쭉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요, 명령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그것을 위임을 했다? 헌법에서 위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뭐라 한다?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라고 나왔는데요. 다른 기타 시험에서는 그냥 다 뭐라고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는이라고 되어 있죠?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은 뭐라고 한다? 불문법이에요. 불문이란 게 뭐예요? 불문. 문자가 없다, 이 말이죠. 원래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요? 성문이죠, 성문. 성문이죠. 문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민법은 제1조, 2조 있어 없어? 있죠. 문자로 되어 있죠. 그걸 성문법이라고 그래. 근데 법은 법인데 문자가 없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불문법이다. 이렇게요. 이런 분묘기지권이요. 분묘기지권을 봐봐요. 분묘기지권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조상의 묘를 써놓은 거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봉분이라고 하죠. 봉분만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우리나라 어느 법이든 민법에 보면 분묘기지권은 봉분만 있으면 취득한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을 뭐란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상권. 법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불문법,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관습법이라고 해서 일정한 관행, 일정한 관행이 존재해야 돼요. 관행이요. 반복된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 법적 확신. 그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을 최상위 기법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냥 이 두 가지만 봐. 일정한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란 거면, 법적 확신이 뭐죠? 그럼요.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것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죠? 보통은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법이 있냐? 그럼 없대. 없어?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짓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법적 확신은 대부분 뭐다? 대부분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로. 어디서 결정이 돼? 대법원 판결로 결정이 돼. 일정한 뭐가 존재한다? 관행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관행은 습관이 반복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종종이 뭐죠? 종종? 종종이 뭐예요? 우리 민법에 종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우리 민법에 종종이란 말 없어요. 알겠죠? 민법에는 종중이란 말이 없다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 종종 다 알아 몰라. 알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요? 너 어디 성이니? 어디 뭐 어디 박가니? 물어봐 안 물어봐? 묻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중이라는 것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문법이죠. 어? 그런데 이 종중에 보면 종중원 있죠. 종중원. 종중원의 자격은 옛날에는 성년 남자. 성년 남자만 종중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성년 남자만. 지금까지 그건 관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중회의 간다 그러면 남자분과 여자가 갖는 적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어떤 데는 뭐죠? 그 묘에다가 절할 때도 보면은 남자 말고 여자는 또 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알겠죠? 허리 아프도록 하지 말란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냥 거기는 남자만 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뭐가 문제되냐면 경기도 이천에서 종중 땅이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아마 3억을 줬을 거예요. 어? 뱃속에 태아까지 그랬나? 태어난 애를 그랬나? 아무튼 태어난 애까지 그랬을 거예요. 태어난 애. 태어나 조금 어린애 있잖아요. 아무튼 어린애가요, 고추만 달고 나오면 일단 3억 주씩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년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이제 거기서 딱 똑같이 나눴죠. 그 돈을 가지고. 그런데 딸만 있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우리 아빠도 이런 일 많이 하니까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 한 푼도 안 주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도 좀 달라. 우리도 종중원이다. 왜 니네 남자들만 하냐.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 했냐. 지금은 성년 남자, 종중이라는 건 뭐냐?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이다. 종중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 그러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없어도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중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예전에는 남자, 남성 권위가 더 셌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남자가 더 우월한지 여자가 더 우월한지 하는 거 어디서 가서 보면 아느냐? 부동산 중개 사무소 한번 가봐. 0.5초 만에 알아버려요. 남자들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걸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뭐라 뭐라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인상만 쓰고 있어요.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한테. 안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진짠데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자가 더 센지 여자가 센지 하는 것은 중개사 사무소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대본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은 양성평등의 원칙이고, 남자, 여자가 다 높낮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년 남자만 주는 것은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다? 성년 남녀가 다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종중원이니 성년이 된 사람한테 돈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정중에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남자들이 만약에 10억을 받으면 여자들은 2억만 줬어.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했냐? 왜 우리도 종중원인데 조금 주냐?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뭐라 했냐? 그쪽에서 니네들은 종중회의할 때 한 번도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그래서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만 줬어. 다시 대본에 붙었어. 붙었는데 1심하고 2심에서 뭐냐 합리적 차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왔어 안 왔어? 안 왔으니 왜? 그래서 이 사람 여자들이 뭐냐 그럼 부르지 안 불렀으니까 안 갔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다는 말을 아직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합의를 했으면 대법원까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고등법원까지는 그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뭐란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글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가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요 상속 회복청구권 누군가가 내가 상속권자인데 다른 사람이요 내가 어디 가고 안 나타나니까 자기끼리 다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럼 상속 회복청구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상속 회복청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관습법에 의해서 상속 회복청구권을 소멸한다고 그랬어. 근데 판례가요 그건 아니다. 그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상속 회복청구권을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안 걸려?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상속권이 뭐요? 내 몫이잖아요. 내 몫이 뭐요? 소유권이잖아요. 그러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은 소유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소멸시효 걸린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는 관습은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20년이 지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죠, 이제? 힘들어. 관습법 설명하려면. 자요, 여기 이제 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 법률이죠? 법률은 뭐가 있다? 민법 있죠? 민법 있고. 또,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이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죠? 수산업법.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강업법 이렇게. 민법은 몇 가지 있어 물건이? 8가지. 가등기담보법은
다 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양도 담보했죠. 물론 가등기담보는 환매, 매도 담보도 포함해. 매도 담보, 환매도 포함해. 수산업법은요, 어업권. 웃기죠. 어업, 물고기 낚시 아니에요. 알겠죠?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이 뭐냐면, 이런 보면 우리가 가두리 양시장 같은 거 하죠. 땅 바다를 빌려가지고, 공유수면 해가지고. 그럼 거기 보면 그 가두리 양시장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해봐. 바닷물에 떠내는 데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고정시키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그래서 우리 보면 무슨 뭐 광어를 키운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어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법률이고요. 관습법은 뭐죠? 관습법? 관습법상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 분묘기지권 인정되죠? 인정된 것은 공시험에 안 나와. 안 되는 건 네 가지. 뭐가 있다? 원천권, 원천. 원천에 관한 것은요. 원천소 만약에 봐봐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땅이 이렇게 필지들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원천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원천이면 이 땅 주인들이 다 뭐예요? 원천에 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원천수는 생활용수도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통제. 사도가 뭐죠? 개인이 만들어 놓은 길 있죠. 우리 보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집성촌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표가다. 그럼 표가가요 제일 먼저 거기 와가지고 거기 땅을 다 차지하고 있죠. 마을은 여기 있는데.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 마을 사람들이 예를 들었어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길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려고 하면요.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중간에 길을 이렇게 내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 길을 계속 이용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여기가 개발이 된대. 그냥 땅 주인이 여기를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어. 이 사람들이 왜 막냐고. 우리 지금 잘 다녔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은혜적인 거죠. 은혜적. 니네 이쪽으로 다녀도 좋아.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도토행권은 간섭, 뭐죠? 물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미등기. 미등기 매수인. 그 다음, 무허가 미등기 매수인인데요. 그냥 미등기 매수인. 우리나라는 매매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등기하지 않으면 왜죠? 제3자 관계에서는 소유자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죠? 안 해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공원 이용권, 공원. 근린. 근린이라는 것은 근린 공원 이용권인데요. 근린장에서 먼저 가까운 인접해 있는 가까운 곳. 그러니까 여기요, 이렇게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서울시에서요, 뭐 또 남양주에서 이쪽을요,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 그럼 이건요, 아주 골치 아파. 공원부지로 지정하면 땅 누가 살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공원부지가, 체육공원부지가 돼버리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 등산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 소유니까요, 여기다가요, 체육공원부지니까 여기다가 뭐죠, 골프염장 있죠. 골프염장 허가를 받아서 골프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손님도 이쪽으로 오고 뭐죠 등산객도 이쪽으로 오니까 손님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막았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공원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왜 막냐 여기를 왜 골프장 허가를 내줘가지고 우리 등산하고 같이 가가지고 또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냐 이렇게 이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판례가 조용해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왜? 우리가 이런 봐봐. 개인의 소유권도 중요하잖아요.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여기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다른 산 가.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갔다. 이 말 아니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물권 법정주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번 법. 법은 법률이죠. 형식적 줄곧이고, 그 다음에 헌법상 줄곧이고. 뭐는 안 된다? 명령. 밑에 또 써. 규칙. 명령, 규칙은 안 돼. 명령이나 규칙은 안 돼. 그 다음에 민법은 8가지고 수산업법 5건이 있죠. 관습법은요, 인정되는 것이 있죠. 그건 시험에 안 나와. 부정되는 건 원천권 옆에다 써. 원천권 써. 뭐라고 쓰냐? 원천수는, 원천수. 원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원천권에다가 원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네 가지는 무조건 남겨야 돼. 시장 뭐라고요? 원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그러면 이제 됐죠 이제? 자 이제 봐봐요. 여기 이것을요 뭐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의는 임의로 창설을 못하죠. 임의로 창설을 못하지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관습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뭐를 정의하죠? 정의하죠. 물권 법정주의니까. 물권 법정주의니까. 그럼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정해야 되죠? 뭐를 정하면 종류하고 뭐하고요? 종류하고 내용을 정해. 종류하고 내용을. 종류하고 내용을. 종류가 뭐죠? 소유권. 소유권의 내용은 뭐요? 점유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이렇게.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를 반드시 법으로 정해. 이걸 종류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종류를요. 내용도 반드시 법으로 정해. 그걸 내용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류 강제를 위반하죠? 위반하면 그것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내용 강제를 위반하죠? 위반하면요. 그것은 137조가 적용이 돼. 137조가 뭐예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여기 봐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류 관계, 내용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종류뿐만 아니라 뭐도요? 내용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봐봐요.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사용하고 수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내가 너한테 파는데, 너가 사용하고 수익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권법정. 왜? 물권은 모두 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 것이니까, 법으로 정한 것을 마음대로 막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용, 수익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 없다. 자, 그럼 볼까요?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에서 오른쪽 봐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하므로 용익 권능이 없는, 사용하고 수익 권능이 없는 처분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우리 시험 안 났어.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이게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혹시 만약에 나오면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의 종 한 번만 더 해야 돼. 알겠죠? 368페이지.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등기니까요. 등기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요. 잠깐이니까 한 30분 정도 해야 되니까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